35 vs 25. 새벽 애청자. 자, 시작합니다. 지금 완전 2연걸 됐으니까요, 지금. 예. 아, 좋아요. 이번에 왠지 되게 잘 칠 것 같아. 제가 알겠습니다. 엄청난 역전극이 들어갔죠, 여러분. 자, 뒤로 5 쿠션으로 됐죠? 3점, 이러면서 PPP. 자, 여기 들어가는 라인, 30라인. 여기서 이렇게, 1 쿠션, 2 쿠션, 여기서 3 쿠션. 4점, PPP, 계속되는 PPP. 아우, 새벽. 애청자님은 지금 큰일 났어. 이제 방송 게임하고 긴장하실 텐데. 계속 뜨는 PPP잖아요, 이거. 아이고. 와. 쏘날 뻔했다. 자, 5점. 좋아요. 여기서 빵꾸까지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빵꾸 안 치나? 접시로 치네요. 되돌아보기. 당점을 위로 좀 올린 상태로 치겠죠, 이거는. 많이 내리면 많이 끌려서 돌아서 나갑니다. 지금처럼 당점이 한 요 정도로 치시는 거예요, 요 정도. 한 요렇게. 이 흰선 들어가는 안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상태에 맞춰서요. 자, 얇게. 지렸다. 7점. 자, 또 뒤로 이렇게 맞아주면서 또 여기 30라인 여기 떨어지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1, 2, 3점만 다 살리면 돼요. 자, 이게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초급 8점 맞고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27대 25 출발이라고 보면 돼요. 빨간 것만 키스 안 나면. 그렇죠. 이러면. 어? 기나? 길어요, 길어. 후시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고점자랑 칠 때는요. 고점자를 한번 뭐 이길 마음은 그렇게 갖고 치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근데 이길 마음은 없었는데 혹시나 이길 수 있는 날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개발에 땀나듯이 열심히 잘 뛰거나 아니면 고점자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 치시는 분의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방금 연습구 치셨는데 연습구 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딱 감이 오잖아요. 여기서 치시는 분 25점 정도는 이상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리버스 장, 단, 장, 장. 오, 뭐야. 야, 야, 여기서 뽀로코까지 맞는다. 자, 1점. 야, 이러면서 또 PPP. 이것 봐요. 이거 뭔재냐고 지금 우리 애청자님. 예, 이게 맛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맛게임 할게요. 오늘 일찍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자, 2점. 감사합니다. 자, 또 학구 맞아 있다.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각도는 조금밖에 없어. 빠지려면은 조금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이공하고 어떻게 쪼단으로 해서 올라가든가 어떻게 해도 조금밖에 없어. 좀 더 나을 각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공이 잘 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이 여기 30 들어와야 되는데 굉장히 털남이죠.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움직이는 두께로 잡고 내 공은 털남이를 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간다면은 이 공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3단 바리우스. 1적구가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써는 두께냐? 아니면은 지나가고 라는 거냐? 지금 저런 거는 지렸다. 야, 1적구가 쳐서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미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저기 하점자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트로크이 저거는 최소한 27점 정도는 올라가야 저런 스트로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3단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먼저 나가고 가서 가는 3단은 돼도 얘가 내려갔을 때 그 안에서 밑으로 투쿠를 안 맞고 저렇게 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전 생각보다 많이 살려야 됩니다. 지금, 아, 저거 세워치기 같네. 완전 이연걸 됐구만. 예? 여러분, 완전 지금 이연걸, 이연걸, 야, 존나 열받았어, 지금. 존나 때리고 있어. 예? 장난 아니야, 지금. 야, 지금. 이 코평수가 100평 됐어. 존나 받아갖고 지금. 예? 코평수가 지금 100평 됐어요, 지금. 와, 나 진짜. 2K에 지금 15대 0이에요, 15대 0. 아, 나 진짜.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당구. 와, 진짜 알 수 없어요. 그죠? 짧다. 짧아. 아, 자. 15대 0이면 지금 이제 이분이, 애청자분이 25대 20인 겁니다, 지금. 아, 멘탈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상황이 진짜 너무 재밌다, 여러분. 아, 여기서 회전! 아, 조금 잘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맞아줄 수도 있었는데. 에이, 설마. 이제 3이닝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3이닝. 그죠? 3이닝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에버가 7.5입니다, 현재. 7.5. 이거 못 쳐도 에버 5에요. 주퀘 15대 0이니까. 자, 빨간 공, 나미를 쳐야 되니까, 짧게 잡으면서 회전력을 많이 살라오는 라인으로 여기 위에서부터 떨어져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탄한 두께로 맞아서는 이제 득점이 될 수 없는 기울기였죠. 자, 이제부터 되게 성격이 되게 침착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자, 이 공 키스를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고 내 공의 회전력을 한 반 원팁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원팁 안에서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25점 이신 분들이 저런 거 키스를 이렇게 빼고 내 공의 회전량을 팁스를 줄인 상태에서 치기가 쉽지가 않죠. 저런 거를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게 짧은 우라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코너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얇은 두께 생각보다 시카키로 간다. 아, 짧나요? 오, 여기 뻔하고 좋아하잖아. 야, 아, 손종동님 그러세요? 시스템 50여 개 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시스템 많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중간중간 상황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떤 감을 적용을 시키고 이런 거를, 야, 지렸다. 쓰나요? 되겠죠? 개지렸다. 그죠? 이게 시스템을 많이 알아두는 건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외우면 더욱더 좋은 거죠. 외울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 외우면서 그거를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 그리고
그렇습니다. 3점.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될까? 시스템이 많이 알아도요. 어차피 내 팔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 팔에 맞는 그때 그거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은 4이닝 되는 것 같아요. 4이닝. 좋습니다. 좋아요. 저렇게 부드럽게 잘 나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애청자분께 치자고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구경하고 계시길래 강달령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한 게임 칠 수 있냐고. 시간 안 되시면 다음에 치고. 지금 4이닝째입니다. 4이닝. 아. 자, 이 공 쳐야 됩니다. 이 공은 두껍게 빵 쳐서, 빵 쳐서 얘가 이렇게 날아갈 때, 내 공이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게 깊숙이 도는 게 아니죠. 깊숙이 돌면 어차피 얘가 이 키스가 있어요. 두껍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오, 세워치기. 이것도 괜찮긴 하죠. 쫑! 자, 여기서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날라오는 모양. 아니면은 안에 거 접시를 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게 두께가 다 보이면 접시 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 진짜 깔끔하다. 당달령. 아, 이런 형을 내가 이겼다고? 두 판 연속이나 내가 이겼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치는데? 자, 여기 60은 떨어져야 돼요, 60.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아, 뭐야, 비껴치기를 친다? 그럼 이렇게 가야죠. 에이, 너무 잘 쳤다! 내가 이런 형을 이겼다고? 아까 이렇게 치셔야죠. 예? 별풍선 만 개가 걸려 있었는데.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좋습니다. 야, 완전히 성룡의 이연거래 뭐 이소룡의 다 나옵니다 오늘. 자, 부드럽게 또 치겠죠. 부드럽게 쳐서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여기 까지 일단 보내는 게 우선이잖아요. 부드럽게. 그렇죠. 근데 키스만 안 나면 키스 나도 또 되나요? 또 되나요? 접시치겠죠. 이쪽으로 툭 날 대비해서 나오겠죠. 백중백. 예? 가락구로 백중백 치는 거. 아. 아, 나 진짜. 네, 뽀로코도 많이 나오잖아. 자, 뭐 저 안에서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뭘 맞추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자, 개구 가는 기원을 하겠습니다. 야, 이건 할 수 있겠다. 그죠? 오마우지 치는데 일단 짧게 여기 라인이 어디다? 20라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짧은 각 출발이니까. 이렇게. 어, 노마우야. 당달풍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 가면 다이렉트인데? 어, 길게. 나이스! 아, 길게 치셨다. 나이스. 아, 인터뷰는 할 수가 없죠. 인터뷰는 못 하겠어요. 야, 나이스입니다. 침착해요. 스타일이 되게 침착해. 이런 분들은 샷도 침착하게 나가요. 좋아요. 저 25점 치고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느껴집니다. 그게. 자, 2점. 여기서 공이 좀 안 섰는데, 여기서 요거, 요렇게, 리버스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쪽으로 치시는 거죠. 이렇게 뚱뚱하게 키스를 이쪽으로 빼고. 야, 일단 두께 잡는 것 자체가 쫑을 확실하게 빼고, 가는 게 지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렇게 이미 두께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세다는 게 느껴져요. 자, 빵꾸 열려라. 자, 빵꾸 열렸어, 열렸어. 근데 너무, 너무 조그맣게 열려서 지금 내가 당점도 위에밖에 못 쳐서 치면은 되게 꺾일 확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짧게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쳐볼만 할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너무 체크 많아요? 설마, 빵꾸? 와, 잘 치신다. 예? 안 맞아도 이분 잘 치시는 분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사이즈가, 여러분? 드디어 금전 25점이라고 구독 그러시는데, 세다는 게 감사합니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다 들어간다. 아, 뭐, 손종동님 60세가 넘으셨다고요? 지렸다, 2점. 자, 포쿠션으로 치면 되겠죠? 여기 자리가 어디겠죠? 60 잡으면 됩니다, 60.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코너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코너로. 아이고, 여기서, 회전 바리우스. 여기서, 퉁 바리우스. 아, 걸쳐주네요. 아, 개지렸다. 지금 저게, 뚱뚱하게 빵 친다고만 해서, 뚱뚱하게 두껍게만 친다고 해서 쫑이 저렇게 빠지는 그런 공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 공을, 야,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넣는다고요. 넣을 수 있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퀴즈를 굉장히. 야, 이분 세다니까요. 봤죠? 여러분. 세신 분이에요. 이걸 자꾸 갖다 놓는 거 보시죠? 최소 27입니다. 진짜 이 점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재수 없는 거죠, 이 점수는. 쳐보는 거 보면 알죠. 맞아 있잖아요, 이건. 약간 지금. 살짝 내공이. 약간 탄력이 떨어진 느낌은 있었지만은, 괜찮아요. 지금 한 7이닝 됐나요? 7이닝? 아, 이거 오마우치 해야죠, 오마우치. 우라 쳐도 되고, 오마우치 쳐도 되고. 못 치나 보겠습니다. 당점이 우라입니다. 키스 이렇게 확실하게 빼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내공은 뚱뚱하게 옆으로만 제껴놓으면 됩니다. 뚱뚱하게. 오마우치네. 죄송합니다. 역시 이분 센 분이야. 좋습니다. 5대 28. 안쪽으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공을 약간 빳빳한 느낌으로 치는 건데, 약간 느낌팁이 들어가야 돼요. 느낌팁. 의무팁이라고 또 합니다. 이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주는, 11시 방향은 아니고, 줄 수도 있어요. 11시. 얇게 치면은. 근데, 회전을 무시로는 못 치고, 무시보다는 조금 회전에 들어간 모양. 그래야 이게 모양이 빳빳하게 다닙니다. 안에서. 아, 세시다. 진짜로, 당달력이 처음에, 막, 어? 선빵 막 갈기고 막 18, 연타 막 28연타 이게 쳐서 그러지? 그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 안될 확률이 굉장히 컸어요. 자, 여기서 코너 깊숙이 회전 많이 줘서 짧게 쳐서 이렇게 친다는 얘긴데, 야, 이분 딱 느낌적인 예비 퀴즈리나 각 재는 게 맞아 있어요. 예? 짧게 빠졌지만 이 속도로 이렇게 짧게 빼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속도로 저렇게 부드럽게 치면서 짧게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빵 쳐서 내공이 슬로우로 와야 됩니다. 스핀, 개스핀 먹어야 돼, 개스핀. 예? 그렇지. 전원삽 스핀이 먹어야 됩니다. 슬로우로 와가지고. 여기서 회전 바리우스. 좋고요. 저런 속도가 나와야 이 공을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공보다 내공이 더 빨라진다. 그럼 혹시나 될 수도 있어요. 뭐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저런 속도 딱 맞춰 놓은 사 쳐놓았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다음 공 어떻게 쓰나 이런 것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침착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짧지가 않고 개질였네. 네? 야, 이거 짧은 줄 알았는데 개질이었었어. 자, 또 이러면서 맞아있는 빵꾸. 이거 못 치면은, 아, 여기 한대 때려야 되겠다. 아, 이거 못 치면 여기 뒤에 빵한대 때릴게요. 맞아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정도 난이도면은 맞아있다고 봐야죠. 자, 나머지 4점. 이러면서 우라가 보이면 끝날 것 같고, 근데 우라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왜? 키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큐를 들고 칠 수는 있어요. 야, 그렇죠. 조금의 각도가 있잖아. 왜? 이게 일자가 똥창이 아니고 잔쿠션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라인이 일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똥창끼리 바라보고 있으면은, 똥창끼리 바라보고 있으면 저 키스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우라로는. 절대로. 여기서 내 수구랑 일적구랑 기울기가 여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저 공이 키스가 빠지고 나올 수가 있는 공이었어요. 살짝 큐를 들어서 찍어 쳤죠. 자, 나머지 2점입니다. 2점. 자, 맞아 있죠? 좋습니다. 나머지 1점. 야, 여기서 19점 오사마리 한번 안 나오나요? 19점 오사마리? 우리 당달령 완전 개이연 걸 나와. 개이연 걸 빙 나오는 거 봐야 되는데. 코평수가 500평 되는 거 봐야 되는데. 아니, 사고 못 쳐요. 셋이다. 자, 11이닝이잖아요. 지금 에버 몇이에요? 0.6 이상은 넘었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최소 에버 0.75 이상은 나오실 분입니다. 0.75 이상은. 이게 어떻게 25점 스트로크입니까? 저희 당구 방송에서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30점 스트로크이구만. 손목 스냅이요? 잘안 써요. 조금은 쓰고 싶은데, 조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딱, 공이 안 들어가도 굴러 다니는 거딱 임팩트 찌르는 거 보면은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 봐. 와, 키스 났지만은, 저분 잘 치시는 분입니다. 인정합니다. 광풍령이 25점 치는데 약한 편은 아닌데, 광풍령보다는 셉니다. 보셨죠? 야, 저도 보면서도 지금 놀랍니다. 솔직하게. 내가 보면서도 놀래요, 지금. 아, 나이스. 승하기가, 노승하기가 25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승하기보다도 세요. 노승하기가 약하지가 않아요. 셉니다. 근데 노승하기보다 세요. 아, 나이스. 예, 나중에 학구 하단 끌어치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독사형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독사형까지. 자, 이유라 또 치는 거 보면 알겠죠? 이유라 절대 뚱뚱하게 안전한 모양으로 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여기서 조금 문제가 보이긴 하시는데, 약간, 조금. 근데 저것도 지금 두께가 미스가 살짝만 난 거지? 괜찮아요. 27, 8점까지는 문제가 없고, 저런 분들이 32점, 35점 금방 가죠. 안 들어갔다. 보셨습니까?
큐를 들어서 오마오지를 쳤는데 완전히 공이 커브가 됐는데 커브가 되면서 공을 까딱하고 돌아와서 여기 또 코너에 꽂혀서 또 짧게 빠졌어요. 와,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당달령이 처음에 뽀로코 안 들어가고 몇 개 안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졌어요. 이 지금 치시는 분 스트로크 몇 번 딱 보고 알수 몇 개 맞으면요 거의 질 뻔했어요. 진짜로 그만큼 잘 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뚱뚱하게 치면서 내 공을 30선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얇게 치면서 그보다 조금만 더 짧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저걸 이제 얇게 치면서 내 공을 옆으로 퍼뜨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얇게 치면서, 그리고 뚱뚱하게 치면서 내 공을 깊숙이 보면서 회전량을 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도 원팁, 투팁 이 사이에서 치면서 짧아지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고. 맨손 목장갑. 굉장히 짝대기들이 많습니다. 와. 아, 아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느낌이. 아. ANN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느낌 좋다. 자, 이거 잡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야, 잘 친다. 이거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노정규님 구독 진짜 감사합니다. 잘 친다. 와, 맞았죠? 맞았죠? 지금 안 맞았어요? 야, 안 맞았네. 또 공이 어려워요, 지금. 뭐 큐가 750짜리를 사셨다고요? 750만 원이 아니라 750g짜리죠? 그럼 뭐 하대가, 상대가 130g이나 무거우면 130g이라고 치면은 하대가 620g이 나간다고요? 한 근이 넘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슴! 슴! 아, 지렸다. 역시 당달령답게 끝냈습니다. 자, 35대 13.